현재까지 조선시대 일화를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아주 완벽하게 기록된 기록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록들을 관리한 관직이 있었으니 바로 역사의 초고를 기록한 관원! 사관입니다. 사관! 예. 사극을 보다 보면 왕과 내관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한 구석에 앉아 끊임없이 붓을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분들이 사관인데요. 사관은 전임 사관과 겸임 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딱 8명! 예문관의 전임 사관은 임금의 모든 말을 적는 위치여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왕이 깨어있는 시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군요. 이렇게. 그럼요. 왕이 이렇게 눈 뜨는 순간부터. 네, 계속 찌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코를 몇 번 고시는지도 막 적고. 뭐, 다 적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근데 이 8명 안에서도 직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높은 직급은 봉교, 그 다음은 대교, 말단 사관은 검열이라고 불렀어요. 말단 사관 검열은 상번, 하번으로 불렸고요. 이 사관들은 아침 조회와 학문 토론, 임금의 연회와 사냥터까지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연회나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임금과 신하의 대화 내용은 물론 행동과 상황까지 묘사해서 적어야 했다고 합니다. 비밀이 없겠네요. 비밀이 없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쓴 자료는 임금의 업무 시간이 끝나면 사관끼리도 모여가지고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될 사초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그러니까 모여서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쉬어요? 잠은 언제 자? 그리고 소는 누가 키워? 그럼 뭐 진짜 잠 잘 시간 없으면 소는 누가 키우고 소는 이라고 박영진이 말했다. 그러니까 다 적는 거야. 다 적는 거야. 일일이 계속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근했다 하면은 1분 1초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임금에게 올린 내용을 받기 위해서 지방 요직에 있는 신하를 만나러 출장을 가야 했고요. 어허. 2년에 한 번은 지방에 흩어진 사고들을 찾아서 실록 작성을 위해 모으는 업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하번 검열은 휴가가 없습니다. 부모님 상을 제외하면은 궁 밖 출입도 금지가 됐어. 에헤이! 아예 나가! 길이 기리지 마요. 아, 궁 안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 직업인가요? 그냥 아예 그 묫자리를 그러니까 찍어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예 나가지를 못해. 그래도 이 시기만 잘 지나면요, 정승의 위치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한번 견뎌볼 만도 해요. 정승이면 좀 약간 꽤 괜찮은 퀄리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또 검열한테는 존버의 기회가 오는 거죠. 존버요? 존버 해보는 거예요. 한옥에서 존버라는 단어를 듣게 여기는 되다니. 이제 정버죠. 정버. 정승까지 버텨보자. 정버. 그러니까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사관들은 투철한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초고를 작성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실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태종 때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사냥을 하다 실수로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태종이 아,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우리의 투철한 사관에게 그런 당부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적지 말라는 그 멘트까지 철저하게 기록을 했어요. 야, FM이네. 중종 때는 회의 중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신하들이 말할 때마다 사관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말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실록에 적어두었어요. 네. 연산군 때는 기록은 다 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살짝 빼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세종 때는 세종이 실록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임금님이 실록을 보면 진실을 후대에 전할 수 없습니다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종의 제안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우리 조사장님들이 되게 현명하시다. 왜냐면 그게 임금님 보면은 자기가 꽂히라고 할 거 아니야. 수치스러우니까 야, 너 와봐. 너 와봐. 이것만 살짝 빼자. 합의물 수도 있다고. 약간 뇌물 줘가지고. 그치.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은 자기 무의식에 나오는 그럼, 행동물도 있어가지고 그럼. 빼자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설득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찍은 거를 모니터를 안 합니다. 그건 좀 하세요. 제가 방송 보니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 하겠습니다. 가끔 하세요, 가끔. 이제는 시대가 네. 바뀌었습니다. 모니터하고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네. 예. 해야 됩니다. 예, 예. 저는 항상 합니다. 예, 예. 고칠 거 투성이에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자, 군과 나라의 대소사를 모두 기록한 실록.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실록을 작성한 사관들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조선 직업 실록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누구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래도 그 직업의 힘듦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마운 건 또 고마운 거고 힘든 것도 힘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승진은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 위까지 올라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던 사관. 조선 직업실록 차트가 꼽은 여섯 번째 극한 직업이었습니다.